워시글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린 되겠습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제가 지금 코로나 화이자 2차 접종을 맞은 지 지금 한 뭐 30몇 시간 지났는데 이상하네? 왜 나한테는 아무런 증상이 안 일어나는 거지? 보통 제 주변에도 보면 뭐 고열, 오한 등으로 막 하루 정도는 이제 감기 몸살을 앓고는 깨어나더라고요. 근데 이상해. 저는 운이 좋게도 아직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 같아요. 예, 뭐 어찌됐든 오늘 촬영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이 리액션 비디오를 가져온 데는 약간의 사연이 있어요. 제가 예전에 태국의 음악 방송인 티팝 스테이지를 즐겨본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은연중에 한 적이 있습니다. 거기 보면 굳이 힙합이 아니더라도 이런 티팝? 타일랜드 팝 음악이 어떤 느낌인지를 알아보는 좀 재밌는 TV쇼예요. 저 같은 외국인한테는. 요즘 티팝 스테이지를 보면은 가장 많은 빈도로 출연하는 아티스트들이 바로 타일랜드 팝 걸그룹입니다. 몇몇 걸그룹을 저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우연하게 이 걸그룹의 퍼포먼스를 힙합 스테이지에서 본 적이 있는데 힙합을 갖고 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비트가 되게 좋다, 이거 누가 만들었지? 이 팀은 뭐지? 라고 찾다가 4EVE라는 그룹의 브리범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근데 참여지를 딱 봤는데 F히어로 형님이 있고 니노가 있고 러스가 있고 그리고 작사인은 밀리까지 참여를 했더라고요. 이야, 이거 뭐 태국 힙합씬에서 한 가닥 하는 참여진들이 이 걸그룹의 이 곡을 위해서 참여를 해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. 심지어 밀리가 작사가예요. 그래서 그런지 뭔가 여기 멤버들이 뭐 랩하는 느낌이나 뭐 비트의 느낌이나 뭔가 좀 색달랐어요. 예, 네, 굉장히 유니크하고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또 이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태국 아이돌 걸그룹 리액션 비디오를 처음 하는 겁니다. 굉장히 또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이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4EVE의 브리범이라는 비디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야, 오케이, let's get into it. 얍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Boo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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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보수적인 생각도 갖고 있지만 이렇게 잘 완성된 아이돌 그룹이 힙합을 갖고 온다는 거를 되게 환영하고 있어요. 아이돌 그룹이 힙합을 만들어도 멋있게 만들 수 있는 거를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. 사실 흥행성 때문에 이런 훅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가는 걸 알아요. 흥행을 위해서 너무 앞에 벌스들이 굉장히 좀 하드했기 때문에. 근데 나는 그래도 힙합을 가지고 올 거면은 그래도 좀 더 강한 느낌을 앞세워서 보여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훅이 좋아요. 옛날에 그 저스틴 팀버레이크나 미스 엘리엇 비트 만들었던 팀발랜드 바이브도 좀 있는 것 같아.
어 이거는 약간 쇼미더머니에서 왜 1대1 배틀하는 그 느낌 있죠? 약간 그런 컨셉인가 봐. 101 배틀. 잘 만들었어요. 그래도 대중성을 생각하면서도 좀 멋있게 가는 힙합은 이런 느낌은 돼야지. 안무도 되게 멋있어요.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팝 음악을 하는 걸그룹들의 음악이 좀 큐리한 느낌보다는 이런 카리스마 있는 느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, 개인적으로는. 오, 멋있는데요? 티팝 스테이지 퍼포먼스를 보고 비디오를 보고 온 거예요. 그리고 이 니노의 터칭이 들어가서 그런지 때깔이 좋다.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런 랩 플로우 있잖아요. 멤버들이 랩을 뱉을 때 느낌이 밀리가 작사를 참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밀리의 스타일이 있어. 눈 감고 딱 들으면 이거 밀리의 바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. 재밌네요. 그리고 멤버들마다 이렇게 내가 딱 봤는데 뭔가 카리스마 있는? 약간 좀 이렇게 카메라를 압도하는 그런 느낌의 눈빛을 가진 멤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. 좀 강렬한 느낌 있잖아요. 게다가 이렇게 댄서들 수십 명이 딱 나와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군무를 추는 장면이 제일 장관이었어요. 개인적으로 티팝 스테이지에 있는 라이브 퍼포먼스가 되게 멋있었습니다. 제가 뭐 걸그룹 뭐 아이돌 그룹들의 음악들을 막 자주 듣는 편은 아닌데 제가 예전에도 말했죠. 아이돌 그룹이 힙합을 멋있게 갖고 오는 아이돌 그룹이 있다면은 전 언제든지 리액션 비디오를 할 생각이 있다고. 이번에도 그런 저희 생각에 부합됐기 때문에 제가 이 비디오를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. 멋있다. 나는 이런 걸크러시적인 느낌의 좀 아이돌 그룹 아티스트들을 되게 좋아해요. 뭐 예를 들면은 한국으로 비교하면 뭐 CL 같은 캐릭터가 되겠죠. 잘 봤습니다. 뭐 좀 많이 놀랐어요 저는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